많이 담으셨다. 네, 사조가. 형제들 이쪽으로 바짝 오시고 바짝 뛰고 바짝 위에 손님들이 외부의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예, 앞으로 최대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예. 더 밀착하시고 또 안에를 안에 좀 들어오셔도 되고 일단 바짝 당기십니다. 지금부터 그 어머님의 그 입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이 앞쪽으로 그 자리를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문을 위해 참석하신 조문객 여러분들도 입관 예배를 하는 동안에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입관 예배에 같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입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 부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양반 너무너무 외로우십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를 키우시기 그런 분인데 또 성질이 좀 떨려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융화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한테 그런 것 중에서도 계속 부딪히고 이래가지고 누구하고 융화를 못하는 그런 분. 그러니까 너무 외롭죠. 근데 교회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보고 싶은데 그리고 모임에는 모든 게 다 찾아가십니다. 그날 그 모임에 가시다가 별다 안 떨었습니다. 주일날 끝나면 꼭 오셔가지고 손을 잡고 가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꼭 한 말씀 하고 가세요. 그리고 제 손에 입을 맞추고 그래 가신다. 그래서 그 세상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으시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변호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좋은 길을 부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회여 높으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니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니라. 갈 데가 없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그런 분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문지기로 있는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혼자서 문지기로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분을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성질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해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다른 사람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어쩌면 그럴지 모르니까 사실상 우리도 나는 다 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안다면 정말 반가운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알지만 깊이를 안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감춰져 있는 그 사람을 안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네. 내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하고 일하면서 나도 이해 못할 사람이 참 많고 그만큼 또 그 사람도 나를 이해 못할 거다. 내가 이해 못한 만큼 그 사람도 나를 그만큼 이해 못한다. 그 처음에 상당히 그런 것이 어렵고 혼란스러웠는데 하다 보니까 아하, 피차 마찬가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모르면 저 사람도 나를 모르는구나. 네. 나는 저 사람 나를 알 줄 알았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더라도 아니고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서로 다 알고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서로 이해하고 안다는 것도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의 선에서 알고 지는 거지. 그 깊은 데까지는 다 알 수 없단 말이지. 저는 이분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양반 왜 저런가 이렇게 하겠지만, 자기는 자기대로 또, 저 사람들은 왜 저런가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나를 모른다 하는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근육이라도 없다면, 그 인생이 어디 가서 숨을 쉬겠어요? 이 우주 안에서 한 분만이라도 나를 알아야 내가 숨을 쉴 수가 있지. 다 안다 해도 사실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거짓으로 내가 아는 거지. 진실로 깊이 아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진실로 알 뿐이 없어요. 내가 정말로 알 뿐이 없습니다. 제일 잘하는 분이 부모라고 하지만 하고나면 그것도 아니에요. 모두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나도 부모를 모르고 부모는 나는 모르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서로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살기가 좀 쉽고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냐 이러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모르면 너도 나를 모르고 네가 나를 모르면 나도 너를 모른다 이렇게 알아야 쉽지.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왜 나를 모르냐 이러면 너무너무 세상이 어렵습니다. 딸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분의 장례에 지금 맞으면서 참 너무 외롭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너무 외로울 것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만큼 또 자기도 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네. 왜 저 사람들은 저런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어떤 평균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 뿐이지, 특수한 기준은 각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교회 생활이 참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됐어요. 건축 안에 보면, 저것이 왜 있는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예.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안 보이는 것도 있고요.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데, 어디가 박혀있는지도 모릅니다. 자동차 한 대에 뭐 3만 개의 집 부품이 들어간다는데, 그 부품이 어디가 있는지 다 모른다고요. 근데 꼭 자기 있을 자리에 있는 거죠. 그 교회는 쓸모없는 사람이 항상 높다. 예. 하여튼, 어디가 있어도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예, 어느 클럽에 가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 아니면 그 같이 못 있어요. 예, 거의 비슷해야만 같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클럽이 아니라고. 서로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의 집을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세계가 만약 없다면 자기대로 아무리 잘난다 해도 결국은 쓸모없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모든 인류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참여하는 네, 그런 작품으로서 교회를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 숨 쉴 때가 있다. 서로가 다 모두 모르지만 숨 쉴 때가 있다. 그냥 필요하니까. 다 필요하니까. 교회 와서 매일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맨날 싸우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럼 저런 사람은 뭐하러 교회 왔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측량할 수 없다. 도대체 모르겠다. 왜 저런 사람도 있는가. 그 이해를 못한다고. 근데 어느 날 보면 꼭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예.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꼭 그 사람이 거기 있어야 돼.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씩 제외하고 나면 저희는 저절로 없어져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신비하다 생각했고, 과연 사람을 창조하신 이외에 누가 하나님 알겠느냐. 예. 창조하신 이외에는 하나님 알 자, 사람 알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신 분한테 그랬다는 건 얼마나 큰 일입니다. 아신 분. 나도 모르는 나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일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러나 저나 마찬가지고 석가래로 있으나 기둥으로 있으나 아니면 문지방으로 있으나 다 한 건축에 있고 한 건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석가래만 가지고 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문지어만 가지고 집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높고 낮은 것도 없고 뭐 잘하고 못한 것도 없고 다 필요한 것만 있어요. 하나도 보일 것이 없고.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나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참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많이 알아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롭지는 않지요. 많이 알아주니까. 근데요 만일 내가 딴 데 갔다면 이렇게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다른 세계에 갔으면 나를 또 다 이상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어떤 다른 세계에 또 간다면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세계에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세계가 좀 내 어떤 거 달라 보면 전혀 이거 적응 못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를 알고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 이거 이제 복이죠. 아멘. 아멘. 뭐 몇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없으면 참 외로운 거죠. 사람은 결국 혼자 있어서만 외로운 게 아니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면 기본적으로 아는 데가 있으니까 뭐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십자가 안에서 만나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건 다 안단 말이에요. 다 같이 아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만유를 포함한 자리고 모든 인간을 하나로 되게 하는, 알게 하는 그런 자리고, 아무리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더라도, 십자가 안에서 보면 다 알게 돼요. 예. 네, 내가 아무리 나를 알리고 싶어도 못 아는데, 십자가 안에 있는 나를 보면 다 안다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기한 일이란 말이에요. 처음 세상에 보면 버림받은 것이고 비참한 것인데 우리가 궁극적인 자리에 가면 그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네,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아주 차 깊은데 근원적인 고독이 있답니다. 네, 보통 고독이 아닌 근원적인 고독이에요. 그건 죽을 때도 모른다. 어떤 고독이 밑에 깔려있는 게. 그리고 아무리 친한 사람도 나하고 함께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가면 다 외로워진다. 고립된다. 자기 혼자라는 거. 예. 인생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아무도 없고 자기밖에 없대요. 예. 그것이 진정한 고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자리에 가도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고독에서 해방되는 거죠. 아멘. 아멘. 네. 다른 건 다 없는데 죽은 사람 같이 있어요. 같이 있으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다 안단 말입니다. 다 알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거예요. 네. 그 자리가 우리 인류를 해방시켜주는 자리고, 네, 우리 하나로 묶어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은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외롭지 않은 세계로 우리 인도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롭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궁극절에 가면 죽인 자리에 가면 다 외롭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예,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십자가 안에 가면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전혀 외롭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뭐 성격이 그렇게 외로움을 잘 타고 이런 병 아닌데 집에 있을 때도 뭐 환자를 듣지만 외롭다는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그게 그런 애들이 좀 둔해, 요둔한데 병원에 딱 들어가니까 나하고 똑같은 병에 걸리는 사람이 와있어요. 전부가 다 같은 병, 같은 과만 취급하는 그런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외롭다는 생각 안 해봤는데 거기 가니까 비로소 아 내가 외롭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가서 야 느껴지거든요. 옆에도 그런 사람이 누워있으니까 같이 누워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나는 외로움을 모르는 외로움이 있었죠. 거기가 네, 겉으로 보이면 외롭지 않는데 속으로는 외로움이 있었다. 네, 그것이 나와 같이 누워있는 사람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나야만 모든 인류가 외롭지 않은 거예요. 아, 네. 네. 높이 올라갈수록 더 외롭고 네. 더 불안하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안에는 아무도 외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네. 본사님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멘. 다 외롭지만 십자가를 들을 때마다 자기는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해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봐서 소화할 수 없어요. 예. 네. 매주 올 때마다 똑같아요. 예. 네. 나를 왜 좋아하겠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 때문에 좋아한 거예요. 아멘. 난 오늘 이분을 보내면서 비록 앞으로는 외로웠지만 주님 안에서는 외롭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 외로움이 없는 그런 세계에 살게 되구나 아, 예. 또 그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을 해주고 우리는 누구도 누리지 못한 세계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 형제도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또 아들 하나밖에 없고 뭐 이런 관계 아닙니까? 그렇지만 서로 모른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떠나면 몰라요. 아들이고 엄마라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고 자 안에서만 우리 하나라는 이 진리가 영원한 진리고 아, 네. 네, 누구도 똑같은 자리에서 다 만나진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축복 안에 있다는 거 아무 그 말 아닙니다. 왜 그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아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래서 매주일 제 손을 잡고 무슨 말인지 난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해주신 말씀이 그 말 같아요. 난 여호와의 성전에 눈치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지 못한 게 그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저렇게 만난 사람마다 부딪히고 만난 사람마다 싸우냐고 교회를 얼마나 다니는 거냐고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아멘 잘하고 그렇게 화답을 잘하는데 왜 저렇게 사냐고 이게 이해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분으로서는 자기의 자리가 감사하고 만족했던 것이고 아무도 몰라도 그 자리에 살았던 거예요. 매주 나갈 시대마다 똑같아요. 표정이 똑같고 항상 감사한 그런 마음. 예, 나이 모르죠. 그 행동만 보니까 어제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사람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죠. 세상에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열린 눈으로
십자가 앞에 있는 눈으로 보면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알 사람이고 다 같은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이 권사님이 내 변호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고. 내가 오늘 변호사의 심정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이분은 당신의 성경에 움직이로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입니다. 아멘.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아멘. 네,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흙으로 쓰여져서 생기가 들어가 겨우 숨 쉬고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호흡이 죽는 동안까지만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교통하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십자가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자리에서 만나도록 모든 것을 버리고 한 자리에서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권사님 일생을 통해서 남이 모르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또 그를 인도하시라고 믿고 그의 영혼을 주께서 받아주시길 바라고 또 그를 통해서 주어진 자손들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소원 속에 있는 소원 진정한 소원이 자녀들에게 다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바꿔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